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본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한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시가 아니라는 지적은 어떤 것인지라 대표적인 대답의 인식의 양이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다 뭐 식구들 함께 드시는지,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고 조치를 한 이 A씨에 대한 입장이 되시는지. 제가 A씨와 그 B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애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넣겠습니다. 질문 요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뭐 해프리팅을 통해가지고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쇼를 했습니다. 뭘 사과하는 거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동문서답을 내놓았는데, 그야말로 그 남편의 그 부위라는 말, 부창부수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그 많은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사적 한우인지 동적 한우인지, 현관에 걸린 약을 복용한 사람은 누구인지, 국민들의 분노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청년들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김혜경 방지법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부당 업무 지시자는 물론 중간 관리자의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여 우월적 지위와 관계를 남용한 조직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대목은 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보러 가는 왔어요. 에? 아, 잠깐만. 지사 부인이. 아, 제가 지사 부인님들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지사 부인들은 장보러 안 가세요? 아니, 다 그 집사 비슷한 사람이 공관에 대개 있다 이게. 막 총무부에서 그러니까, 와서 하고 그러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무원들을 그렇게 그 공관 관리 뭐 비슷하게 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관행이죠. 이게. 아 근데 그거 가지고선 뭐 집에서 먹을 식사를 사거나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이제 아니 이를테면 지금 일반적인 관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업무 추진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그 공사의 구분이 네. 애매한 대목이 많아서. 제보자 A씨가 이제 음식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걸 알겠다잖아요. 그 음식들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뭐 수사도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감사 기관에서도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이 안 되셨다는 입장이 여전히 되고 안 되셨다면 눈 앞에 걸릴 그 사실관계는 지금은 알 수 없고요. 수사와 감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대처원과 관련돼서 그 김혜경 씨의 약이 안 됐고 대처원과 나갔다는 입장 전화 못 드린 거죠? 네, 본인의 이름으로 아마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죄드리겠습니다. 당내에서는 김혜경 씨가 직접 나와서 진솔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네. 나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솔과 겸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잘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설사 일부 좀 과장됐거나 억울한 게 있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라도 사실관계가 있으면 사과하고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여야 된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선대위를 총괄해달라는 당과 후보 요청을 받고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국정을 더 맡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겠고 그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총괄선대위를 맡아주신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로 든든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역량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위기 국면들을 아주 슬기롭게 잘 돌파해 주실 거라고 믿고.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